안녕하세요, 노바입니다. 지난번 게임의 법칙 1탄을 보셨나요? 오늘은 게임의 법칙 2탄으로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좀더 심화해서 살펴보면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먼저 보시겠는데요. 시장의 한계라고나 할까요? 매물이 적게 올라오면서 오버프라이스가 상당히 많아진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간가 한 30만 불짜리 아주 작은 매물도 오퍼를 넣을 때한 15,000불 정도를 오버프라이스로 넣어야 계약이 체결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좋은 뉴스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오늘은 그 부동산 업자들보다는 그 빌더라고 해야 되나요? 빌더들에게 아주 좋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바로 6월달 세일즈가 55% 전월 대비 증가한 폭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10년 이래로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그때 부동산 호황이 있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죠. 지난달에 워낙 팔지를 못했으니까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노동자들을 이미 해고했고, 또 땅을 사들이는 일을 중단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러한 주택들은 교외 지역에 많았습니다. 도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유명하신 분이죠. 실러 교수, 실러 지수를 만드신 로버트 실러 교수가 아마도 이제 도시 지역의 집값들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stay at home에 익숙해져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방법을 쓰기로 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 주식시장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활황이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 무려 16%나 상승해서 엄청나게 달렸음을 우리가 볼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주식이 다시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캘리포니아가 락다운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락다운은 아닌데요. 인도어 레스토랑, 즉 실내에서 운영되는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무비띠어를 그리고 술집들, 바 같은 데서 이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케이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무려 2%나 그 케이스가 미국에선 전체적으로 증가함을 볼수 있죠. 절대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활발한 이유는 한 가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바로 파이자랑 바이온텍, 지난주에 언급된 그 회사죠.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는데요. 이두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FDA에서 패스트 트랙 어프로브를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름 끝쯤에 가서는 이 개발된 약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지요. 이것이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아마 그런 소식을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등을 아침에 하였죠. 하지만 그 기대는 이내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IMF의 국장이시죠. 피터 오드렉이라는 분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기사에 실렸는데요. 이제 IMF가 추정을 해보니까 전 세계 수많은 정부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지원을 단행하였는데 약 11 트릴리언 정도를 쓴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가들의 지원책이 이제 곧 모두들 종료를 할 것이고 이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후에는 아마도 해리 펼쳐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경제적 고통이 이제부터 3개월 후에 시작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게임의 법칙 2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살펴보시죠.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우리는 일단 금리를 추적해 보면서 미국 경제가 어디쯤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FRB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금리를 순식간에 예정에도 없이 두 차례나 내렸습니다. 3월 3일에 50bp를 내렸고요. 3월 16일에 100bp를 내렸습니다. 보통 25bp를 내리는데 그것도 분기별로 아주 조금씩 내리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에 무려 150bp를 내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동안의 연준 금리의 변화를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시죠.
먼저요, 2008년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중요한 비교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무려 이때는 상당히 많이 이자를 내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유를 보시면은 처음에 75BP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50BP 내리고, 그 다음에 75BP 이렇게 내리면서 점점 내려서 3.5에서 0까지 레벨을 낮추는 일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금리를 조정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무던히 노력한 것을 볼수 있죠. 이때는 75에서 100BP 정도 이렇게 내리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2월경, 2008년 12월경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금리 차트를 보시죠. 연준 금리는 이제 2015년부터 상승을 시작합니다. 2015년에 25BP를 올렸고요. 2016년에 보시면 25BP를 또 올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이제 보시면 세 차례 올리는데요. 25포인트씩 이렇게 올린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즉, 물가가 상승하고 있었고요.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죠. 2018년부터 이제 금리를 이번에 많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5포인트씩 계속 4차례 올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19년에는 그런데 갑자기 멈추기 시작하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역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감소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에도 25, 25, 25 이런 식으로 디크리스를 했고요. 20년 올해 들어와서 50, 100 이렇게 내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번 영상부터 살펴보아온 코스톨라니의 달걀의 어느 부분에 우리가 현재 있을까요? 이 부분일까요? 아니면 이 부분일까요? 아니면 이 부분일까요?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 분석을 해보죠. 현재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주식 시장도 핫하고 부동산 시장도 핫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두 개의 포지션에 함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코스톨라니의 달걀이 틀린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도 자본주의 시스템을 창시하고 곤고히 다져온 그 자본의 세력은 이번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부분에서 아래로 금리의 어떤 저점을 찍고 인플레이션을 만들면서 상단으로 올라갈 계획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뻥 터진 겁니다. 분명 과거의 금리 변화 데이터를 통해 보면 우리에겐 고금리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최정점에 이른 적이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정점에 이른 적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가 예전 데이터를 보면, 즉 연준의 금리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몇 년간에 우리는 경기를 그 호황이었던가 아니면 불경기였던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황이었던 적이 없었죠.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 위해 살짝 올리겠다는 힌트를 계속 흘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트위터로 계속 압박했습니다. 계속 때렸죠. 말 들을 때까지 계속 때렸습니다. 이 끝부분을 계속 때린 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트위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결국 연준 의장이 바뀌었고요.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점쯤에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더 내릴 수 있는 수단이 있었고요. 연준에게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를 연준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쿼터마다 0.25씩 내릴 것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사실 몇 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문제를 단순한 감기로 몰아갔고, 아시다시피 드디어 터질 게 터집니다.
사람들은 모든 걸 팔기 시작했습니다. 패닉셀링이라고 하죠. 패닉셀링이 시작된 주에 연준은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원래 3월 17일에 예정된 회의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미친 듯이 팔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났죠. 시장 전체는 패닉에 빠졌고 연준은 3월 3일 이머전시 컷을 하게 됩니다. 0.5%를 전격 인하했죠. 이제 금리는 1에서 1.25%, 편의상 1%라고 하죠. 보통 한 번에 0.25%를 내리는데 갑자기 0.5% 인하를 단행합니다. 대단한 액션이었죠. 마치 검객처럼 멋있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시장은 반짝했죠. 하지만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여러 신용평가 기관과 금융기관은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2일 시장은 드디어 대공황급 패닉셀링을 33년 만에 일으키고 하루에 22.6%가 폭락합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폭락했습니다. 연준은 당황했죠. 바이러스를 정부가 얕잡아 보았고 너무 늦게 반응하는 바람에 무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할 그런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 뭐 이러면서 트위터를 계속 날렸고요.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연준은 드디어 3월 15일 1포인트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합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0%가 되는 순간이었죠. 연준은 자신들에게 향할 화살들을 회피할 수단으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빨리 움직이고 나머지 책임들을 의회나 대통령에게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할 거 다 했다. 니들이 이제 좀 해봐라. 이러는 거죠. 아무튼 연준은 자기가 할 거를 다 한 거죠. 더 할 게 없을 정도로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금리뿐입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되면 대박이겠는데. 다시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보죠. 우리는 아까 이쯤에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게 된 겁니다. 분명 최저금리 부근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이 지점에 계속 있었다면 부동산은 계속해서 최고점을 향해 지금도 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달리고 있죠. 그런데 3월 15일 모든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 달걀의 어디쯤에 우리는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달걀의 어느 쯤에 있는 걸까요? 보이십니까? 그런데 3월 15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눌러버리게 된 거죠. 코스톨라니의 달걀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150BP를 내려버렸으니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중간에 아직 어정쩡하게 방향을 못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쳐 흐르는 돈에 출렁이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요. 이처럼 무제한적인 달러 프린팅을 하면서도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우리 경제는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넘치는 돈 덕분에 그 말도 안 되는 값싼 이자 덕분에 부동산 시장이 활황하는 듯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주식 투자의 장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돈은 사실 이 두 시장으로 모두 흘러들어가고 있고 돈이 너무 싸기 때문에 밸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있을 수가 없죠. 어디론가 이제 제일 괜찮은 실물 자산으로 옮겨가는 중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게는 내년까지 아마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환희에 차오를 것입니다.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처럼 주저앉은 이 달걀처럼 미국 경제는 현재 주저앉아 있고 간신히 서 있습니다. 수정 자본주의를 넘어서 국가 자본주의를 넘어서 반자본주의적인 이러한 돈을 위한 이런 일련의 조치들과 정책들은 어느 순간 멈추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본주의는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탈탈 털어내고 헐값에 주워가는 일이 다시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과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서로 간에 자신의 장이 시작되거나 끝날 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